안녕하십니까. 프라우드 비뉴욕의 원장 구진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에서 대표적인 보형물 AMS-70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형물 같은 경우에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장고, 펌프, 실린더.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방광 옆에 있는 리추 스페이스 거기에 삽입하게 되고요. 실린더 두 개는 우측 해면체, 좌측 해면체 각각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에는 고안에 삽입하게 돼요. 이 제품의 특징은 간혹 청광개시 발기됐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안정장치가 여기 펌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체크밸브라고 역류가 안 되게끔. 이 체크밸브가 펌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압력의 영향을 쉽게 받아요. 그래서 발기되어 있더라도 세게 누르거나 청광개시 꺾이거나 그러면 갑자기 발기가 죽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똑같은 이유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간혹 자동 발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압력을 가했을 경우 갑자기 발기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라고 하면 저는 성관계시 발기 죽는 게 더 낫다고 설명을 드려요. 자동 발기가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철에 기침하다 발기 바닥 되거나 자다가 배가 눌리면 발기되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술 먹다 갑자기 너무 많이 먹거나 배 압이 가해지면 갑자기 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되게 민망해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서 발기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자주 있으면 불편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성관계시 발기가 죽을 경우에는 그냥 다시 몇 번 눌러서 발기시키면 돼요. 그건 불편하지 않아요. 자동 발기되는 거는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이 제품을 많이 권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술 후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AMS-700뿐만 아니라 모든 보형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신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음경 길이가 짧아지고 굵기도 살짝 얇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자연 발기가 유지되면 수술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얼마나 짧아지냐? 보통 1cm 정도 짧아지고요. 발기력이 조금 더 남아있으신 분들은 한 0.5cm. 그 다음에는 신체 변화 중에 하나가 제품 설명에는 감각 변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술한 결과 한 2에서 30%는 감각이 살짝 둔해지는 게 환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각이 둔해져서 이제 장점은 조루가 해결이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조루를 갖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조루, 두 번째는 발기력 저하, 세 번째는 성관계 횟수가 줄어서 복합적으로 조루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조루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단점으로는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 한 3분, 4분 하시던 분들은 한 5분, 10분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까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차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퍼프가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이 딱딱한 의자 앉거나 바닥에 앉으신 분들은 그리고 고환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앉았을 때 좀 답니다. 고환이 펌프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좀 많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당기게 되거나 만지게 돼요. 어떤 분들은 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당겨가지고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가 나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꼭 피어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예민하고 고환이 자꾸 불편하시다 적응 못할 것 같다 그럼 아예 굴곡형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팽창형 하신 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펌프가 있어요. 이게 항상 차의 엔진하고 비교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 하루에 5번 한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뭐 10번 넘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60, 70 되신 분들은 잘 안 합니다. 평균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적게 하는 사람은 1년에 막 서너 번밖에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팽창형 보형물 수술하셨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두 번씩 발기시켰다가 5분 정도 유지하고 발기를 죽여줘야 돼요. 오랜만에 발기를 시키게 되면 성기가 찌릿하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 안 써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안 쓰게 되면 이 펌프가 망가지게 돼요. 자동차도 시동을 너무 오랫동안 안 걸면 이제 망가지듯이 얘도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펌프 망가져서 재수술하신 분이 있는데 한 해 동안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대요. 1년 내내. 그러다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망가졌다고 해요. 하루에 한 번 해야 될 것 같다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망가져서 펌프 교체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거나 성관계를 너무 안 하신 분들은 팽창형을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팽창형 보형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을 못했지만 주로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많이 질문한 것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외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우리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